buenos días.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인사말 배우셨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사말은 아침에 하나요? 오후에 하나요? 저녁에 하나요? 네, 아침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후 인사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됐었죠? 네, buenas tardes 라고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인사말은 buenas noches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밤 인사는 보통 잘 자요 라고 할 때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동사를 3인칭 정도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관사를 또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사하게 되면 영어처럼 스페인어도 부정관사와 정관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어떨 때 부정관사 쓰고 어떨 때 정관사 쓰는지 이 차이를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는 조금 우리 뭐 한국인, 스페인어 사람 뭐 이런 명사를 살짝 들여다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도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I라는 동사도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I라는 동사는 영어로 치면 there is, there are, 그냥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해주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문장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L, S, Jaime. 네, 우리 호따 발음 잘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Jaime.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L이라는 표현이 바로 영어의 he, 그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도 악센트가 찍혀져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악센트가 빠지게 되면 남성 정관사 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센트를 찍어줘야 he, 그라는 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동사가 나와 너가 주어일 때 soy, eres 라고 변화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el이라고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l, es, Jaime. 그래서 s라고 세르 동사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아래에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yo soy, tú eres 더불어서 L 이외의 주어, 즉 3인칭일 때 사용되는 주어들도 같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3인칭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1인칭, 2인칭에 속하지 않는 인칭이 되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그뿐만 아니라 여자라면 그녀, 그리고 내 스페인어의 존칭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3인칭에 넣어서 2인칭 뚜, 너라는 반말과 구별해서 네,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는 L이 되고요. 그녀는 어떻게 되었죠? 네, A야. 그런데 이 L의 두 개가 중남미에서는 살짝 지읒 발음이 나기 때문에 에자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네, usted라고 되어 있죠. 자, 이 usted는 약자로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u랑 t, 즉 우대 뿐또 포인트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우대 뿐또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usted 본래의 발음을 간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가요. 우리 단수 형태일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거 자,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yo soy, tú eres, él, ella, usted es. 좋아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문장은 보니까는요. get
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깨는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의문사로서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딸은 그렇게 그토록이라는 부사인데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그렇게 지내니? 이런 느낌일까요? 네, 이 문장은요. 관용적으로 굳어져서 어떻게 지내?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영어의 How are you?에 해당하는 문장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깨달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은요. 네, 또도 비엔이라는 표현인데요. 또도는 모두, 모든 것이라는 표현 그리고 비엔은 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두 잘 돼가냐 또는 모두 좋아? 라는 표현이 돼서 이 표현 또한 안부 묻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또도 비엔 네,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인사말에 이어서 바로 자연스럽게 안부 묻는 질문까지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올라 깨딸 이라던가 올라 또도 비엔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깨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꼬모, 어떻게 라는 의미와 네,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꼬모는 영어로 치면 how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관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일단 관사 중에서도 어떤 관사죠? 네,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관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네, 지정된 뭔가 정해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관사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스페인어의 명사가 남성, 여성,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렇게 네 가지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 관사 또한 네 가지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관사 더, 즉 그라는 의미를 갖는 이 관사는요. 남성 단수일 때는 L. 네, 그래서 제가 악센트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악센트가 찍히면 그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복수가 되면 로스가 되고요. 여성일 때는 라. 그리고 여성 복수일 때는 라스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관사 네 가지 따라해 주실게요. 엘, 로스, 라, 라스 해보실까요? 좋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장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이 두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Tu tierra es grande 라고 하고 있어요. Tu의 악센트가 빠지면 너의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땅은 S, 내 3인칭. 네, 그, 그녀, 당신이 아니더라도 사물일 때도 3인칭 단수 비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Grande 라고 하는 것은 큰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의 땅은 크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tierra는 땅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고향 땅이라고 조금 더 네,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곧 교통량이 많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no es grande, 크지는 않다, 때로, 하지만 I. 자, 드디어 I 동사 등장하고 있죠? 자, I 동사는 there is, there라, 끝, 즉, 있다 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변화가 없어요. 즉, 스페인어의 동사는 원래 6인칭으로 주어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 there is, there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I 하나의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반가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o, 그런데, but이라는 접속사 이후에 I, 있다, mucho, 딱 봐도 much처럼 생겼죠? 많은 traffico, 네, 교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봤다시피 I 동사는 있다라는 뜻이 되죠. 더불어서 앞에 no, 부정을 넣어주게 되면 네,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있다는 I, 없다는 no I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봤던 이 무초라는 형용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예요. 정말 많이 쓰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실 무초는 형용사의 역할도 있고 부사의 역할도 있고 대명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형용사의 역할로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많은이라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명사가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는 것처럼 형용사 또한 네 가지 형태로 만나 주셔야 됩니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초는요, 원형은 오로 끝나지만 뒤에가 여성 명사가 온다면 무차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남성 복수면 무초스, 그리고 여성 복수면 무차스라고 어미를 변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 문장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Tu tierra es grande? 네, tierra 할때 R 굴리는 발음 잘 연습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No es grande, pero hay mucho tráfico.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확인해 볼까요? 자, claro라는 표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claro라는 단어는 본래는 형용사로서 당연한 또는 명백한 또는 밝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어체로 굳어질 때에는 당연하지라는 회화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claro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yes는 she. 그럼 당연하지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Sí, claro.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Solo hay muchas chicas bonitas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solo 하게 되면 오직이라는 표현이고요. I 동사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된다고요? 그냥 있다. 그쵸? Muchas chicas. 자, 왜 muchas라고 형태가 되어 있을까요? 그쵸? 치카스. 이 명사 자체가 여성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차스 치카스라고 되어 있고요. 보니타스 하게 되면 예쁜 형용사입니다. 예쁜이라는 형용사. 자, 그래서 원래 원형이 보니또인데 보니타스라고 명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붙어 있는 표현들이 다 명사에게 맞춰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명사한테 항상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걸 그냥 스페인어의 성수일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예시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남자애는 키가 크다. 받아주는 대상이 남자라면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도 남성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남자애라는 단어는 el chico라고 등장하고 있고요. 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니까 3인칭 비동사 s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냥 남자 기본 형태인 오로 끝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치과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s 이 동사 자체는 6인칭. 즉,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명사의 성에 따라서 이 동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스페인어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독립적으로 주어가 6인칭 중에서 무엇에 속하느냐에 따라서만 바뀌게 되고요. 성수일치하게 되는 것은 명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붙게 되는 관사와 형용사. 이렇게 세 가지만 성수일치를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는 그냥 라치카가 제3자이기 때문에 붙어준 거고요. 자, 라치카니까 형용사 알다라고 바뀌어줘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남성 정관사 L, 그리고 여성 정관사 라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아래의 문제를 보니까는요, 이번에는 내가 키가 크다 라고 할 때 내가 남자라면 Yo soy alto 라고 될 거고요. 내가 여자라면 Yo soy alta 라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비동사가 뭐뭐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동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서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가 와서 내 어떤 수식하는 의미로 뭐뭐이다 라고 동등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교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문제도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오!